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그 IT 스타트업에서 신사업 기획과 사업 개발 쪽을 리딩하고 있는 권혁남이라고 합니다. 아니, 영업은 땡땡땡이다가 간단하게 나오진 않는데,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영업은 사람과 사이를 잇는 활동이다. 저는 영업이라는 게 이제 거리감을 좁히는 활동, 그 모든 활동이라고 하는데, 결국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사람과 사이를 잇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의 그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. 똑같지 않고. 어떤 분들은 인센티브가 강한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도 있을 거고, 어떤 분은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영업밖에 선택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. 영업은 도전적인 그런 직업입니다. 그래갖고 도전을 하게 된다면은 꾸준히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이세요. 그렇게 되면 언젠가 자신의 위치가 남한테 도움을 줄수 있고, 남들로부터 우러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수 있을 겁니다.